두피 디자이너라는 거는 보통 이제 탈모가 심하게 되면은 탈모가 된 곳과 안 된 곳이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구별이 되지 않게끔 디자인해서 삭발인처럼 보여지게끔 하는 그게 제가 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탈모가 아마 이렇게 없었어요. 얘를 이제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탈모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탈모로 고통받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분들한테 큰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시면 썼다 붙다 하셔도 돼요. 아니, 쓰셔도 돼요. 쓰셔도 돼요. 땀이 좀 많이 나시는데. 편할 줄 아세요. 네. 저도 탈모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한번 쓰세요. 네. 또 원하실 때. 얘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또 하셔도 되고. 네. 좀 쑥스러워서 다시 쓰겠습니다. 네. 근데 착용도 쉽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울도 안 보고 그냥 쑥쑥 아니 하시네. 아 비트다. 아 비트다. 비트. 잃어버렸던 30년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또 굉장히 매출이 네. 어마어마하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연 매출. 네, 작년 연 매출 17억 정도. 오, 오. 내가 먼저 할 것 같아. 했어야지. 아, 내 이름 근데 보면.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이 가발 가격을 대강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네, 맞아요. 오셔서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 대충 100만 원 초반에서 뭐 사이즈나 옵션에 따라서 100만 원 후반까지 이렇게. AS도. 네, AS 상황에 사이즈. 따라서. 머리가 큰 사람은 비싸요? 그치, 모발이 더 들어가니까. 아니, 그렇죠. 네. 머리 사이즈도 그렇고요. 탈모 범위도 다르고. 네. 근데 두상이 큰데 탈모 범위가 작으시면 그렇지. 오히려 또 저렴한 가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잠시 저도 저 그건 뭐예요? 본드? 요거는 이제 접착제입니다. 그러니까 아, 등상에 스티커로 아, 인체 무해한 거. 그렇죠. 보통 이제 뭐 테이프나 뭐 이렇게 접착제로 이제 고정을 하는데 맞아.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수영을 하고 싶다 오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접착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물 속에서도 이제 안전한 그런 접착제. 예, 맞습니다. 내가 무슨 생활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고정 방식을 네. 선택을 해서 오시면 되고 저는 오늘은 아, 요 접착제면 되겠다 해서 요거를 지금 저거 팔러 온 것 같은데요? 저 합류하신 거 아니죠? 죄송한데 본드를 파시면 어떡해요? 본드를 파시면 어떡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팀의 탈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모내기 클럽이 특별한 이유 바로 같은 직업을 가진 탈모인 분들이 모여서 팀을 이뤘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바이바이 두바리아 팀은 네. 모두 개그맨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개그맨 중에서도 탈모인들이 꽤 많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 그렇죠. 굉장히 많죠. 특수 분장을 많이 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골룸. 아유, 뭐 이런 거 하려면 머리를 다 하잖아요. 그 머리를 많이 만져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요. 녹화 때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녹화 세 개 하면 세 개를 갈아 쓰다 보면은 뭐 여기 핀을 일곱 개 꼽는데 이걸 다 이쁘게 시간 공들여서 빼야지 머리가 안 빠지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계속 날아가는 계속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매주 그렇지. 하나씩 세 개씩 하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남성형 탈모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아이디어 짜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도현 씨하고 성광이 형하고 동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인을 뽑혔는데 김준현, 장도현, 박성광 이런 사람 빵빵 터뜨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그랬냐? 열심히 했어요, 선배님. 이건 스트레스야. 이러면 이렇게. 똑같죠.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가 좀 똑같은 거야. 너 왜 코너 못해? 미안해, 성광께. 미안해.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선배님 아시다시피 개그맨이 코너 없으면 배고픈 직업이잖아요. 대출이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가 2007년, 8년인데 탈모약 값이 좀 비쌌어요. 그렇지. 그때 한 5만 원 했지. 네, 핸드폰 내기도 빠듯한데.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버텨보자. 에이 그러다가 다 날라갔죠. 그때 먹었으면 그래도 조금 그치. 그렇죠. 맞아. 머리 날라가고 방송 날라가고. 다 날라갔네.